올해는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작전의 성공을 위해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월미공원에 마련된 희생자 위령비. 향을 피운 제단에 국화꽃을 바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을 추모하는 행사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확인된 희생자만 10명, 실종자와 신원불명의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된 민간인은 1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가족을 여의고 삶의 터전까지 뺏긴 지 벌써 73년이 흘렀습니다. 원주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희고 상식이라 믿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희생자 위령제 지원과 위령비 건립, 유가족에게 매달 25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실제 거주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사라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했던 자료는 없지만은 거기에 생활했던 곳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공감하고 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국방부나 또 관련 기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구출 체록을 이달에 완성하는 한편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때 희생자 추모식도 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